청주산단과 오창산단을 연결하는 LG로가 착공 4년 만에 완전 개통했습니다. 충북에서 기업 이름을 딴 첫 도로로 이 출퇴근 상습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.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주산업단지에서 출발해 미호천을 가로질러 오창을 연결하는 LG로. 지난 1월 일부 구간 개통에 이어 착공 4년여 만에 4.9km 전 구간이 개통했습니다. 청주에서만 6개 계열사에서 1만 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LG의 이름을 딴 첫 기업명 도로이기도 합니다. 지속적인 투자와 또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되겠고, 아울러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. 이 도로가 완전 개통하면서 30분 이상 걸리던 청주 산단과 오창 간 거리가 10분 이내로 줄었습니다. 삼순환로와 이어져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산업단지를 연결해 물류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산단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산업단지 준공 전까지는 왕복 6차선 가운데 4차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LG로와 연결된 구불구불한 이 순환로는 직선 형태의 6차로로 확장돼 내년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